자, 단문 하나 봅시다. 이거까지 하면 세 개, 네 개, 네개 보는 거지. 자,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눈 읽어봤겠죠? 쉬는 시간에. 이 단문은 누구 거였죠? 두유칠님 거죠? 왜 트지도 않아? 내 눈물이야. 좋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큐레이터님, 관장님하고 다시 사귀어요? 처음 사귈 때처럼 하겠다. 잘하겠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겠죠. 근데요, 송큐레이터님, 사람 절대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한번 헤어졌던 커플은 같은 이유로 또 헤어진다. 관장님은 한마디로 똥차예요, 똥차. 지금 송큐레이터님이 남자 얼굴에 눈이 멀어서 그 냄새를 못 맡고 계신 거라니까요? 월급값 하는 남자? 하! 절대 못 고쳐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송큐레이터님, 관장님하고 다시 사귀어요? 처음 사귈 때처럼 하겠다. 잘하겠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겠죠. 근데요, 송큐레이터님, 사람 절대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한번 헤어졌던 커플은 같은 이유로 또 헤어진다. 관장님은 한마디로 똥차예요, 똥차. 지금 송큐레이터님이 남자 얼굴에 눈이 멀어서 그 냄새를 못 맡고 계신 거라니까요? 월급값 하는 남자? 하! 절대 못 고쳐요. 네, 다 들어봤습니다. 코멘트 주세요. 실력이 안 늘고 코멘트만 늘어도 뭐가 얻어가는 겁니다. 보는 눈, 듣는 귀가 있어야, 나중에 자기도 본인이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제2의 내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항상 나를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아, 야, 거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뭐 이런 애. 이 책에는 옵저버라고 나오죠. 저요? 는 뭐야? 옵저버? 옵저버 승화영님인가요? 자, 코멘트를 하기엔 비루해서 우리 다 비루해요. 그냥 솔직하게 쓰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사랑조스님께서 왠지 성큐레이터를 놀리는 것 같은 말투예요. 실제로 저렇게 면전에서 저런 놀리는 말투로 말하고 있는 거라면 좀 재수없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사귈 때처럼 하겠다의 방점이 좀 이상하게 들려서 처음 사귈 때처럼 하겠다, 잘하겠다인지 처음 사귈 때처럼 하겠다, 잘하겠다인지 이게 무슨 말까? 하겠다, 잘하겠다인지, 처음 사귈 때처럼 하겠다, 잘하는지, 요 말을 하는 것 같으네요. 성실한 배짱이는 뭐랄까, 아동극 연극을 듣는 느낌이었어요. 울지마, 두유야. 상대 배역에게 대사를 전달하는 느낌이 아니라 어린 관객들에게 말을 계속 던져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느낌. 더군다나 말투나 캐릭터가 통통 튀어서 더 그렇게 느껴진 것 같네요. 일단 시작할 때부터 어떤 마음이나 목표를 되새기고 시작하지 않고 바로 대사를 내뱉은 것 같아서 시동을 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 봐라, 두유야. 너가 제일, 잘하는 거가 마음 잡고 목표 되새기는 거 아니야? 근데 요런 코멘트를 듣고인 불상. 첫 문장 뒤에 퍼즐을 두셨는데 또 끊긴 느낌이 듭니다. 상대방의 대답에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혼잣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몇몇 단어 어미가 자주 늘어지고 후반부에는 조언을 하시는지 놀리고 있는 건지 확실하게 놀린다라는 얘기가 지금 몇명 나오네요. 그렇죠? 아, 두유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을 텐데요. 유니 성큐레이터님이랑 별로 안 친한가요? 이거 봐라. 너 성큐레이터랑 엄청 친하다고 설정했지. 근데 윤희윤희는 안 친한데. 본인은 헤어진 사람이랑 두 번은 못 사귄다, 또 헤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친한 사람이 자기는 안 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엄청 답답할 것 같은데, 제3자가 어르는 듯 하는 말 같대요. 혼잣말 같대요. 멀리서 지켜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혼잣말 하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리고 설득하려는 의지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설득하려는 의지가 없대. 일정한 속도로 말을 하고 있어서 더 의지가 약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퍼즐을 줄 때마다 감정선이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듭니다. 아, 크크크크. 성큐레이터님한테 왜이 말을 하는지 목표가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퍼즈가 들어가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몇 부분 있었거든요. 근데요, 앞 관장님 앞이 부분들이요. 퍼즈가 동떨어진 듯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홍조, 걱정해서 하는 말 같은데 중간중간 놀리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뭔가 말들이 떠있는 느낌,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사를 리듬 탄 듯이 운율을 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그리고 감정이 잘안 보여요. 정확히 위로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남 이야기를 하는 거 좋아하는 건가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오래요. 목소리가 쨍쨍해서 좋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호흡이 반복돼서 아쉬웠어요. 퍼즐을 나름 주려고 했는데 상대방의 대사보다는 혼자 일방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강글라스, 처음 시작 부분은 좋았는데 갈수록 똑같이 반복되는 느낌이라서 늘어지는 것 같아요. 성큐레이터님을 위한 말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느껴졌어요? 약간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놀린대. 유진포에 상대를 비꼬는 것 같아. 띠로리, 띠로리. 전체적인 서브텍스트가 하, 얼탱이 없네. 아니거든. 참나. 이런 느낌이래. 좀더푹 끓이면 더 깊은 맛이 나가. 어떻게 끓여줄까? 티파티파. 상대방을 걱정하는 느낌이 느껴지긴 하는데 좀더 서브텍스트가 강했으면 좋겠어요. 화자가 관장님을 비난하면서 상대에게 만나지 말라는 내용 같은데 화자에게 전달한 느낌이 우쭈쭈쭈 구르면 안 돼. 우유유유. 요런 우쭈쭈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보인대요. 자, 두유야. 이상한 거 했다 너. 선생님이 두유를 바라보면서 두유가 지금 되게 빠까자치를 하려고 하는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막 불타오르네. 갑자기? 왜지? 그거를 너는 하기 싫어하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왜지? 내면이 궁금하네요. 애니 준비 중이셔서? 애니도 그렇게 안 했었는데? 왜일까? 잘 모르겠지만, 암튼, 이랬고요. 원작을 안다고? 그렇게 갈까? 원작을 아는 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원작을 알면 더 잘했어야지.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하는 거랑 상관은 없어요. 왜 원작을 안다고 하면 원작은 잘했을 거 아니야? 원작을 아는데 왜더 못해? 원작을 알면 더 잘해야지. 자, 그나마 들어줄 수 있는 건첫 줄. 성큐레이터님, 관장님 뭐잘 사귀어요?
그 다음 처음 사귈 때처럼 하겠다 하면서 뭐 했냐면 모놀로그 했어. 모놀로그. 웬 모놀로그? 갑자기 서큐리티님 과장님 다시 사겨? 이러고 들어온 다음에 처음 사귈 때처럼 하겠다 잘하겠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겠죠 이러면서 갑자기 모놀로그를 하는데 아니 이게 다른 애도 아니고 두유칠님이 하실 연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고요. 자, 우리 대사 한번 봅시다. 대사 되게 재밌네요. 그죠? 서큐레이터님, 관장님하고 다시 사겨요? 여기서는요, 다시의 방점을 찍힐 확률이 좀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죠? 다시 사겨요? 아니면 다시 사겨요? 이거는 처음 사귈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관장님하고, 너, 백원아, 너 강글라스랑 다시 사겨? 우린 이렇게 되죠. 다시 사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에 찍힐 것 같고요. 나 다시 사겨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처음 사귈 때처럼 하겠다 잘하겠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어이없어야 되잖아. 지금 다시 사겨요? 하고 했을 때 뭐라고 한이 말이 여기서 정확하게 말을 안 해줘도 돼요. 성 큐레이터님이 그렇죠? 성 큐레이터님이 아직 생각 중이에요.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도 헐 생각 중이라니 말도 안 돼. 헐. 이 어이없는 느낌이 나한테 확 다가와야 되죠. 그래서 처음 사귈 때처럼 하겠다, 잘하겠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겠죠. 근데요, 성큐레이터님, 사람 절대로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한번 헤어졌던 커플은 같은 이유로 또 헤어진다. 자, 이거는 본인이 이제 연구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어떤 객관적인 어떤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이 설명이에요. 객관적인 정보를 설명하겠다라는 거니까.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한번 헤어졌던 커플은 같은 이유로 또 헤어진다. 그러니까 여기는 설명의 목적성이 뚜렷하니까 이렇게 찝어주셔도 돼요. 한번 헤어졌던 커플은 같은 이유로 또 헤어진다. 이게 내 말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관장님은 한마디로 똥차요, 똥차. 이거 완전히 좀 팍팍팍팍 해주시고. 지금 서큐레이터님이 남자 얼굴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냄새 못 맡고 계신 거라니까요? 쭈루룩 가주시고 얼굴값 하는 남자? 절대 못 고쳐요. 이렇게 하는데 자 이쯤 되면 이제 이렇게 보편적인 연기 이렇게 갈것 같아요. 나는 서큐레이터랑 친한 것 같고요. 나름 친한 것 같고요. 관장님을 안 좋게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그냥 잡고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하면 돼.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잡고 연기를 잘할 수 없어. 그럼 뭘 해야 돼요? 설정하셔야 되는 거죠. 양념 팍팍 치셔야죠. 그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성큐레이터와 나와의 관계성. 그리고 두 번째는 관장님은 난왜 이렇게 관장님을 싫어하는가? 관장님은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잘생긴 얼굴값 하는 남자예요. 근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설정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두유칠님께서는 뭐라고 설정을 하셨냐면요. 성큐레이터님이랑 본인은 친한 사이라고 했고요. 관장님과 성큐레이터가 연애하는 것을 나만 알고 있고 그들의 모든 연애사를 내가 알고 있대요. 그럼 성큐랑 꽤 친해야겠네요. 성큐레이터랑. 그죠? 그리고 나는 얼굴값 하는 남자한테 크게 대인 적이 있대요. 아주 그 대인 적이 있어서 잘생긴 남자는 얼굴값을 한다고 믿게 됐대요. 그리고 성큐레이터가 관장님과 연애를 하면서 속썩인 적이 몇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속썩였던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내 구남친을 떠올리게 하는 관장님이라 별로 안 좋아한대요. 나는 관장님한테 성큐레이터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한대요. 관장님은 너무 잘생겼대요. 나는 답답하고 안타깝고 미치겠대요. 성큐레이터는 어제부터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자, 요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뭐가 부족한 거예요? 어이없고 답답한 게 없는데? 그냥 자꾸 표현만 했어. 뭔가 느낌을 자꾸 주려고. 어이없고 답답해야 되잖아. 거기에 대해서 설정하신 게내 구남친과
구남친으로 이제 살짝 보여지는 거죠. 이 성큐레이터가 잘생겼는데 이 구남친이 나한테 진짜 상처를 엄청 주고 떠났어. 그래서 내가 진짜 일을 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관장님이 매치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내가 관장님을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고 그 놈의 새끼가 자꾸만 떠오르고 뭐 그렇게 잡아봅시다. 좋은 설정이에요. 그래서 관장님이 진짜 딱 싫은 거야. 관장님만 보면 내전 남친이 떠오르는 거지. 그리고 성큐는 나랑 좋은 사이고. 그래서 관장님한테 막, 막. 네, 그 좋아요. 좋은 설정인 것 같습니다. 그게 좀잘 표현이. 그러니까 관장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 구남친. 내 구남친처럼 느껴지는 거지. 관장님은 한마디로 똥차요, 똥차. 이럴 때도, 내전 남친을 지칭하는 듯한 그런 느낌. 지금 성큐레이터님이 남자 얼굴에 눈이 멀어서 그 냄새를 못 맡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이것도 되게 표현력 되게 약간 좋잖아, 그치? 똥차니까 똥차는 냄새가 나잖아. 그 냄새를 지금 못 맡고 계신 거라니까요? 이러면서 이제 언어 유희도 하죠. 얼굴값 하는 남자? 절대 못 고쳐요! 여기서는 엔딩이니까 이제 느낌표도 있겠다. 빡 한번 찍어주시면 좀 좋겠죠. 그놈의 식기. 식기. 자, 좋습니다. 자, 다시 들어볼게요. 성큐레이터님, 관장님하고 다시 사겨요? 성큐레이터님, 첫 성큐레이터님은 되게 좋아. 어떤 느낌이냐면, 막 어디선가 쓱 다가와서 나한테, 성큐레이터님! 이렇게 하는 거 같아. 막 달려와서, 성큐레이터님! 관장님하고 다시 사겨요? 이러는데, 관장님하고 다시 사겨요는 왜 약간 이렇게 처질까? 성큐레이터님, 관장님하고 다시 사겨요? 이거 쭉 같은 느낌으로 딱 가야 될것 같은데, 왜 떨어지지? 성큐레이터님. 관장님하고 다시 사겨요? 여기, 성큐레이터님보다 관장님하고 다시 사귀어요가 더 에너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떨어지는 거야? 처음 사귈 때처럼 하겠다. 잘하겠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겠죠. 번지르르까지도 표현해 주셨네요. 여기서 다시 사귀어요 했을 때, 어제부터 다시 만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설정을 했었잖아. 그럼 무슨 마음이 들어? 차분해져? 아, 네, 이러고 가든가. 이렇게 길게 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다시 사귀어요? 그랬는데, 네, 저 어제부터 다시 사귀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잘 되시길 바래요. 이러면서 나오면 되겠는데. 처음 사귈 때처럼 하겠다, 잘하겠다. 뭐,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겠죠. 근데요, 성큐레이터님. 사람 절대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해야 되잖아. 그럼, 무슨 마음이야. 근데요, 성큐레이터님, 사람 절대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저왜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갑자기 안타까움을 표현하겠다. 갑자기 나는 안타까움을 표현하겠다. 이런 서브텍스트만 들려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한번 헤어졌던 커플은 같은 이유로 또 헤어진다. 여기까지 왜 이렇게 올럴럴로 진짜 올럴럴로 이렇게 하는 거야?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한번 진짜 애니메이션 하고 있어서 이런가? 관장님은 한마디로 똥차예요, 똥차. 지금 성큐레이터님이 남자 얼굴에 눈이 멀어서 무슨 말이야? 지금 성큐레이터님이 남자 얼굴에 눈이 멀어서 이게 말이야, 뭐야? 웬 이런 리듬이야? 지금 성큐레이터님이 남자 얼굴에 눈이 멀어서 그 냄새를 못 맡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뭐 말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냄새를 못 맡고 계신 거라니까요? 월급값 하는 남자? 여기서는 이제 약간 분노하려고 잡았나 봐요. 못 맡고 계신 거라니까요 하고 내 구남친을 떠올리자. 얼굴값 하는 남자 이렇게 가려고. 야, 이거 진짜 애니하고 있어서 이러네. 애니하고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으네. 영향을 꽤 많이 받네요, 여러분. 근데 너만 봤니? 다른 애들은 그런 느낌은 없었다. 다 좋아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모놀로그, 애니메이션 모놀로그. 애니메이션도 사실은 그렇진 않고,
말을 하셔야 되는데 말이 없, 말을 안 해요. 관계성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연기하면 안 됩니다. 죄송하세요. 죄송하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리듬도 타고, 느낌도 없고. 평소에 두유보다 표현만 오바해서 하려고 하고. 마음은 안 잡혔고. 심지어 보이스 파일 오늘 줬어. 이게 뭐야?